6장.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왕은 성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아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내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구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따라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해 죽었더라.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살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 때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지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못돼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두리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가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음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깨뜨리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지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주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마르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앉아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구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의 절을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모른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 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에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훼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며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년이더라.